우선 그 내용이 독소 조항이 잔뜩 있는 그런 법안이다. 정쟁 성격의 법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아시다시피 공수처장이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신속한 그리고 엄정한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 공수처장이 빨리 수사 지휘를 해서 그 결과를 내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국민들께서 여전히 의혹을 갖고 계신다 하면은 저희들이 그때는 적극적으로 특검 요청 또 주장을 할 것입니다. 공수처 수사가 먼저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강하게 제기를 하는 것이고, 당 차원에서의 문제는 이제 21대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뭐 논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22대 출범하면은 그 문제에 관해서 당내 의견 수렴해서 그 방식을 어떻게 할지 저희들이 진지하게 검토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필요성을 오늘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 22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총의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